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에이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뉴에이지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무브먼트, 또 새로운 영성이란 뜻의 뉴 스피리추얼리티, 뭔가를 초월한다는 뜻의 뭐 트랜스센탈리즘 뭐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새로운 인교주의란 뜻의 뉴 페이거니즘. 또 우주적 인본주의라는 이름의 커스믹 휴머니즘 등등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 뉴에이지는 새로운 세계관이라기보다는 동양의 어떤 종교, 불교라든지 또 힌두교 이런 것들이 고대 신비주의 사상과 결합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현대판 신비주의, 고대 신비주의 귀환 이 정도로 설명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뉴 에이지라는 단어보다는 이 새로운 영성, 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긴 하겠지만 제 강의에서는 통상 우리가 좀 익숙한 그뉴 에이지라는 단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을 핵심적인 믿음의 체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과학이나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죠. 한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을 타파하고 가지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이 가져올 이상사회를 꿈꾸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을 열심히 생활해서 실행함으로써 또 천국에 간다는 그런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자신의 어떤 신념체계로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뉴 에이지 세계관, 이 새로운 영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너무나 이 개별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아가지고 이 뉴에이지 세계관을 통합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에이지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 뉴에이지 운동이 표방하고 있는 다양한 믿음의 체계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가 세계관에 던지는 세 가지 거대한 질문을 뉴에이지 세계관에도 던져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확실한 답을 얻기가 다른 세계관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추출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이지 세계관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영성, 스피릿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작은 신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신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이죠. 그런데 이뉴 에이지 세계관에서는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영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지구에도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혹시 가이아라든지 모성으로서의 지구, Mother Nature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의식 또는 집단 의식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결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육체적인 것은 허구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아바타를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생명나무처럼 보이는 아주 신비한 나무가 나비족이 사는 행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부족민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뭔가를 이렇게 웅얼웅얼웅얼 이렇게 줌을 외죠. 그럼 이런 집단적인 주문을 외우면서 이 생명나무와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엄청난 이 에너지를 내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뉴 에이지 세계관에서는 이 우주적인 신비한 힘과 그 힘에 연결된 우주 만물 중에 하나로서의 인간, 그런 인간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설이죠. 전설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아실 겁니다. 이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이 제다이 전사들을 강하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헤어질 때 Force be with you.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헤어집니다. 즉, 우주의 힘의 근원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뉴 에이지 세계관에서 말하는 포스, 우주의 힘,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생명력, 에너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는 매우 다른 존재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뉴 에이지 세계관에서 말하는 이 우주적인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막연한, 알수 없는, 그러나 무한한 힘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비인격적인 힘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요가나 명상 등을 통해서 자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정신, 영성, 에너지를 또는 신적인 특성을 더 고양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적인 특성, 이 신적인 영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뉴 에이지 세계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작은 자아입니다. 에고인 거죠. 이 작고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이 진정한 거대한 우주와 소통하거나 연합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로 합일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제도화된 종교나 정치 같은 것이 이런 작은 자아, 또이 자아의 부패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종교가 지나치게 인간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모든 믿음의 체계를 통합하는 그런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기 원하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은 이런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이고 작은 자아는 스스로 요가나 명상 같은 수련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뉴에이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이분들이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윤회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 카르마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말로는 업 또는 업보라고 아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응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전생에 지은 그 업보를 씻어내고 초월적인 경지에 올라서 궁극적인 평화를 얻는 상태, 궁극적인 열반의 상태, 니르바나의 상태에 오르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있어서 인간이 고난을 겪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어내므로써 업보를 씻어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전생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씻어내고 점점 더 니르바나, 열반의 상태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잘 아실 겁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층민에 대해서 매우 냉정하고 무관심합니다. 또 하층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그런 계급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을 불공평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에서의 업보를 씻고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 하층 카스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냉정하게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스스로 이 업보를 씻어내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 에이지 세계관을 구체적인 어떤 신념 체계로 보기보다는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좀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몇년전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론다 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2006년에 출판된 이래 전 세계 46개 언어로 번역됐고 총 1,900만 권이란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의 주된 메시지는 우주의 긍정적인 기운을 자신에게 이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 메시지에 전 세계인이 열광을 한 것이죠. 티벳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달라이라마라든지,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쓴 물병자리 음모라는 글을 쓴 마릴린 퍼거슨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매트릭스란 영화를 만든 그 워셔스키 형제가 있죠. 지금 그두 형제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매가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뉴 에이지와 대체 의학에 관한 책을 쓴 디팍 초프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수많은 구루들이 있죠. 요가하시고 명상하시는 이런 분들이 모두 다뉴 에이지 세계관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모두 새로운 영성을 가르치고 뉴 에이지 세계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이나 지구가 모두 남자들에게 억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에코 페미니즘도 나왔고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즉, 모든 생명체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딥 이컬로지, 깊은 생태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영적인 어떤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요가나 명상 같은 훈련뿐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다고 하는 채널링이라는 것도 매우 유행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점 보시죠. 타로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뉴에이지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 신앙과 불교, 도교 뭐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매우 재미있는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뉴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는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대중문화예술 등을 통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뉴에이지 세계관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또 이것이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자신의 삶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잘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에이지 세계관을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알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